문제입니다. 이번 문제는 예상고 학생들을 위해서 특별한 분이 직접 문제를 내주셨다고 하는데요. 어떤 분일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상고등학교 이사장 백종원입니다. 백종원님, 와. 이 온라인에서 여러분하고 만나네. 잘들 지냈어요. 온라인 도전분들 맨 다 하네요. 또 때가 때이니만큼 그렇죠? 저는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의 급식을 위해서 메뉴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우리 2006년도인가? 그렇죠. 도전 골든벨에 참여해서 골든벨 한번 빵 올렸는데. 이사장은 여러분들이 항상 재밌게 학교 생활을 즐겁게 했으면 좋겠어요. 문제 낼까요? 네. 이것은 음식의 모양과 빛깔을 돋보이게 하고, 잘 들어요. 딴짓 하지 말고. 맛을 더하기 위해 음식 위에 얹거나 뿌리거나 그런 것을 일컫는 말이에요. 보통 뭐라고 그러냐면 아들 많은 집의 외동딸을 음식의 요거처럼 이쁘다고 해서 무슨 딸? 아이고 치워라. 자, 무엇이라고 할까요? 써요, 빨리. 아니, 이사장님께서는 아이고 쉬워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학생들의 표정은 아주 안 좋은데요? 안 좋아요? 너무 안 좋아요. 네, 이사장님 생각만큼 그렇게 학생들의 표정이 좋지가 않습니다. 힌트를 좀 더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네. 자, 쓸데없이 이상한 거 쓰지 말고 모르겠으면 기다려. 힌트 줄게, 힌트. 냉면이나 비빔밥에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올리잖아. 네? 올려서 이거를 올린다. 콩국수에 다 콩국수 다 한다며 마지막에 오이 싫어하지. 그래도 올려야 되잖아. 오이나 깨를 살짝 올리는 것을. 안 돼. 자, 이거 더 이상 못 가르쳐줄게. 아, 두자야. 힌트 나왔어. 힌트 듣고 오니까 아이들 표정이 정말 밝아졌어요. 네. 학생들 엄청 생각하시는구나. 그러니까요. 답안 확인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답판 틀어주세요. 고명. 아, 이사장님 모르겠습니다. 유유 이렇게. 데코. 아들 많은 집에 이제 외동딸. 데코 딸. 아하. 트렌디하다. 좋다. 하열 학생? 데코라고 적었는데 어떻게 유추한 거예요? 음식을 마무리할 때 데코를 한다고 하잖아. 이렇게 포장, 이렇게 예쁘게 만드는 거를. 그렇지. 그래서 생각이 안 나서 데코라고 썼어요. 네. 적어야죠. 잘했어요. 자, 쓸데없이 이상한 거 쓰지 말고 모르겠으면 기다려. 힌트 줄게, 힌트. 오이나 깨를 살짝 올리는 것을. 정답도 영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자, 정답 나갑니다. 정답은 고명딸. 그렇지. 고명이었어요, 고명. 네, 다합니다. 저는 이사장은 여러분들 믿습니다. 알고 있지만 안 쓴 사람도 있고, 알고 있지만 일부러 오답을 적은 분도 있고, 그렇죠. 일부러 친구를 생각해서 나도 안 적은 사람도 있고, 하, 역시 의리. 여러분들 조만간 학교에서 만나서 합시다. 이사장은 항상 맛있는 거 해주려고 고민할게요. 화이팅!